안녕하세요, 또리사랑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우리 집 베란다에 있는 다육이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별로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키우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헬리아인데요. 헬리아 이렇게 이제 요새 물들기 시작했어요. 여지껏 시금치로 있다가 이렇게 지금 물들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요 베란다 여기 정리대를 요 3단짜리 거를 지마켓에서 시켜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바깥에 거리대에 있는 것들도 들여놓을 것들이 많고 이래서 이제 앞으로 겨울이 되면 이제 들여놓으려고 미리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4단짜리로 해야 되다가 4단짜리로 오면은 너무 높을 것 같아서 이렇게 3단짜리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화분들이에요. 이거는 제가 만든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가지고 한때는 개구리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개구리가 또 많답니다, 집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연출해봤어요. 큰 예쁨이에요. 개구리들이 편안하게 누워있죠? 제가 울망졸망해서 화분을 살때 사장님이 서비스를 주신 거예요. 장미 화분도 제가 만든 거고요. 이렇게 울망졸망 화분에서 이렇게 이쁜 목단 화분을 이거 7개짜리 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다 해줬어요. 화분이 화초를 심어놓고 보니까 되게 돋보이고 예쁘더라고요. 이런 거는 제가 만들어가지고 재고까지 다한 화분이거든요. 이제 겨울이 되면 추워지면 또집 콕할 때 그때 이제 또 화분을 만들어야죠. 아직 이렇게 물은 안 들고 호랑이로 있지만
이제 겨울 되면 여기 햇빛이, 저희 집이 남향이에요. 남향이니까 햇빛이 잘 비쳐서 굉장히 물이 잘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미비나금이거든요. 미비나금 깜찍하고 이쁘더라고요. 이거는 치와와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맨 상단에 있는 것만 이렇게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달기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 바깥에 거리대 있는데도 거리대가 3개거든요. 거리대 있는 애들까지 다 들여올리면 부족할 것 같아요. 이것도 양쪽으로 베란다 양쪽에 길 하나만 남겨놓고 이렇게 달기들이 꽉 찼어요. 정리 정도는 화분들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밑에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뚜리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들 계세요.